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더욱 심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등 중부 내륙에는 폭염 경보가, 그 밖에 남부 지역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춘천 35도 등 내륙 많은 지역이 뜨겁게 달아오르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소나기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전국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가 안정화되면서 지긋지긋한 소나기는 남부 일부 지역에만 잠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등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에는 서울 35도, 남부지방은 대구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은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재 소나기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전국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가 안정화되면서 지긋지긋한 소나기는 남부 일부 지역에만 잠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나기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전국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가 안정화되면서 지긋지긋한 소나기는 남부 일부 지역에만 잠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現在夕立はほとんど収まりました。今日全国にたまに雲が多いだろうし、大気が安定するにつれてうんざりする夕立は南部の一部地域にだけしばらく降るものとみられます。 현재 소나기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가 안정화되면서 지긋지긋한 소나기는 남부 일부 지역에만 잠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